오늘은 이제 1차원에 대한 좀 총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으로 역학이 어떻게 되느냐. 보존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차원에 있어서 우리는 결국 중요한 게 이제 미분방 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미분방 정식을 가장 간단한 것이 이제 mx 더블 도트 람다의 x 도트 플러스 kx equal 제로를 먼저 우리가 풀었었죠. 그리고 이걸 갖다 이 미분방 정식을 푸는 일반 해법은 뭐냐면 x를 e2d pt 이렇게 놓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미분방 정식은 엘지브레이크한 방정식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2차 방정식으로 떨어지고 그 2차 방정식의 솔루션을 갖다가 p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그러면은 m p의 이거는 뭐냐면 두 해예요. m p 제곱 플러스 람다 p 플러스 k 콜 제로의 두 해다. 그래서 이두 해를 이제 하면 결국은 x라고 하는 것의 일반 해는 x는 a times e2d p 플러스 t 플러스 b e2d p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p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였느냐면은 뭐였습니까? 응? 이게 스퀘어 루트 뭐냐면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제로의 제곱. 그래서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m분지 k이고,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하는 것은 2m분의 람다였어요. 그래서, sorry,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감마가 충분히 작으면은, 오메가 제로보다 작으면은 이게 허수라서 이게 뭐가 됐습니까? 이게 x가 e2d 마이너스 감마 t 여기에 뭐예요? e2d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스퀘어 루트 여기 오메가 1이라고 그랬어요. 오메가 1t 이렇게 됐어요. 그 오메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1의 스퀘어드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0의 스퀘어드 빼기 감마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언더댐프트 솔루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확장을 해가지고서 이게 만약에 F였다. 어떤 외부에서 들어주는 힘이 있다. 그러면 이제 X를 갖다가 E2D, F가 특별히 F0 곱하기 E2D I 오메가 T의 형태로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은 x를 갖다가 어떤 a 타임스 특별한 스페셜 솔루션 ap라고 그러면은 파티큘러 솔루션 e2d i 오메가 t의 형태의 솔루션을 찾으면은 솔루션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x가 이거는 뭐예요? 이게 m분의 f0의 e2di 오메가 t 마이너스 시타 이런 식으로 됐었고 이게 이제 리얼 파트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로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sorry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로의 제곱 플러스 2i 감마 오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죠. 맞았어. 그래서 이거를 스퀘어 루트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대요. 오케이. 그래서 탄젠타 시타가 뭐냐면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오메가의 제곱분의 2 감마 오메가 그렇게 됐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F가 어떻게 F가 만약에 어떤 피리어딕 펑션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e to the i n 오메가 t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혹은 주기가 타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in 타우 2파이 nt 곱하기 an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다고 그랬고 각각의 이 엘리멘트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적용시켜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X라고 하는 것은 summation of xn을 하면 됐다. 여기서 xn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저 F0 대신에 AN을 집어넣고 여기에 오메가 대신에 뭐예요? 타우분의 2파이를 집어넣으면 2파이 N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XN이다. 그랬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피리어딕 펑션이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피리어딕 펑션이 아닐 경우는 if periodic with period가 tau인 어떤 피리어딕 펑션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니라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f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이거를 후리의 이걸 적분 변환이라고 그래요. F를 이 임의의 오메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썸을 하면 돼요. 그게 i 오메가 t 해서 예? F를 F of 오메가로 이렇게 FT를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써진다면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인피니티까지의 그러니까 이렇게 피리어딕 펑션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써지고 피리어딕이 아닌 일반적인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하고 로직은 다 똑같아요. 결국 요거 하나에 대해서 그렇잖아. 요건 계수고 요게 뭐냐면 저 F0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 하나에 대해서 풀 수 있잖아요. Right? 요거 하나만 있을 때 F가 요거 하나만 있을 땐 이걸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든 오메가에 대한 썸메이션을 하면 그게 답이라고요. 즉 요거 하나에 대한 해를 갖다가 X of 오메가라고 그러면 X of 오메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D of 그 X of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있는 저런 게 되겠죠. 뭐 이 비슷한 걸로 해서 여기에 뭐죠? F of 오메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d 오메가로
예, e to d i 오메가 오케이. 그때는 사실은 이제 스퀘어루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밑에 이런 걸로 놔두는 게 차라리 낫죠, 그렇죠?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2i 감마 오메가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답이다. 그렇게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펑션 메서드. 그린 펑션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두 가지의 인터프리테이션을 줬었어요. 하나는 이게 미분 방정식 자체를 어떤 오퍼레이터로 해석을 해라. 오퍼레이터 x of t 이게 f of t 이렇게 해석을 해서 xt를 뭘로 해석을 하고요? o의 인버스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f of t에 가해지는 걸로. 여기 t는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인덱스다. 컨티뉴어스한 인덱스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o 인버스의 tt 프라임의 t 프라임에 대한 t 프라임 서메이션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린 펑션이라고 그러고 결국 이것이 뭐냐면 gt-t 프라임의 결국 tt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익스플리시트한 t 디펜던스가 이 계수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계수에 없으면 그것은 t-t 프라임에만 디펜드해요. t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도 이제 표시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OX가 이게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이렇게 이놈의 이거의 솔루션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G라고 우리가 디파인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위의 방법으로 하면은 뭐이 방정식의 솔루션을 갖다가 G라고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솔루션은 OG equal F의 이 방정식은 이건 어떻게 쓸수 있다고 그랬어? 이거는 인테그랄의 델타 펑션 t-t 프라임의 ft 프라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주어진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t에 관해서는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죠. 저 이건 그냥 계수이고 여기 이건 t에 관한 미분 방정식이고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뭐냐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은 이거 이거로 이거 곱하기 이거, 그렇죠? 즉 이 그린 펑션 솔루션에 f를 갖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린 펑션 요거가 없는 솔루션이 그린 펑션이니까 tg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거 계수를 곱해서 ft 프라임을 해서 슈퍼포지션을 하면 된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결국 이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엑스타. 그 다음에 이제 충돌해서 1차원에서의 충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카이네틱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탄성 충돌, 안 되면 비탄성 충돌. 그래서 1분의 1 mv1 제곱 더하기 1분의 1 mv2 제곱 b 1분의 1 mu1 제곱 더하기 1분의 1 mu2의 제곱. u는 뭐냐면 충돌 전, v는 충돌 후에
두 파티클의 속도다 그 말이에요. 충돌전은 U1, U2, 충돌 후는 V1, V2, 그 다음에 모멘텀 컨저베이션으로는 M1, V1 더하기 M2, V2가 뭐와 같아야 되냐면 이니셜 M1, U1 더하기 M2, U2여서 우리는 이거의 솔루션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쵸? 이게 탄성인데, 이게 비탄성이면 무슨 소리냐? 비탄성이면은, 얼마만큼 비탄성이냐. 그쵸? 그거를 파라메타라이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relative velocity를 가지고, 이제, 충돌 전후의 상대 속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네, 그거를 충돌 전후 이걸 사실은 어떤 방정식이 성립하느냐 하면은 V1 이거 어떻게 됐었지? 불러보세요. 그 충돌 전후에 이거 빼기 이거 해서 이건 1로 보내고 변변 나누면 뭐가 되는 거죠? V1 플러스 U1 equal V2 플러스 U2 이런 방정식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탄성 충돌일 경우에 그래요. 즉, 이 경우는 V1 빼기 V2가 그렇죠? 두 파티클 간에 상대 속도가 u2 빼기 u1. 이것이 이제 성립하는데, 만약에 에너지를 좀 잃으면, u1, u2의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줄까요? 늘까요? 줄겠죠, 그쵸? 상대 속도가 줄 거라. 완전 비탄성 충돌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이거 V1, V2가 그냥 같아져 버려. 상대 속도가 완전히 줄어버리면은, 그쵸? 그때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이면, 이거 개수가 1이면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고, 이거보다는 작은 어떤 숫자 2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2를 갖다가 우리가 알거나, 뭐, 문제를 풀때 스페시파이 해주면, 그러면은 이거 대신에 이거를 쓸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뭐를 구할 수 있어? V1과 V2를 갖다가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U1, U2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카이네틱 에너지가 얼마나 줄었냐? 그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계산을 우리가 안한 거죠, 지난 시간에. 그걸 한번 해볼래요? 숙제로 할래요. 지금 뭐 그냥 심심하니까 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왕 한 거니까 그냥 풉시다. 여기서 우리는 뭐가 변수냐면 V1, V2가 변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면은 이거하고 뭐를 아는 겁니까? 이거하고 요거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V1 V1 플러스 M1분의 M2 V2가 U1 더하기 M1분의 M2의 U2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변변 더하면 변변 빼면 V2를 구할 수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변변 빼면 V2의 M1, M2 플러스
원, 이걸 빼면 빼면은 U1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아 U1이 되고 소리 U1이 되고 그 U2에 M1 분의 M2 빼기 1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V2를 우리는 U1과 U2로 예? 목소리 여기요? 네. 여기가 2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V1은 어떻게 돼,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V1은 이번에는 그냥 다시 해요 계산을 여기서 이걸 양변에 M2분의 M1을 곱하면 M2분의 M1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변변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변변 더하면은 M2분의 M1 더하기 1 이코로 여기 U1과 U1의 M2분의 M1 더하기 2의 U2 더하기 1 빼기 2의 U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1과 V2를 구했어요. Right? 자,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카이네틱 에너지가 얼마나 줄었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2분의 1,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답이 나와 있나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델타 T가 이거는 2분의 1 M1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의 제곱 빼기 뭘 한다고요? 응? 뭘 해요? 2분의 1 M1 U1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 U2의 제곱이다. 응?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답을 하면 이게 답이 얼마가 나왔어요? 응? 보세요. 그래서 델타 T가 T분의 델타 T가 T분의 델타 T가 얼마냐 하면은 이게 1-2의 제곱에 M2 M1 더하기 M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봐라. 이게 어떤 스페셜한 경우, 간단한 경우인가요? U2가 0인 경우죠? 응? U2가 0인 경우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U2가 0이면 이것이 간단한 거죠, 그렇죠? 네. U2가 0이면 이게 제로예요. U2가 0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인가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응? 특별한 경우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좌표계를 항상 이동을 해가지고 U2를 따라가는 프레임에서 볼 수 있죠. Right? 그러면은 이제 항상 U2가 가만히 있는데 U2의 입장에서 봤을 땐 남이 와서 자기를 가만히 있는 사람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도 피직스가 충분히 일반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게 이제 물리의 한 좋은 트릭이에요. 그래서 U2가 0일 때는 이제, 사실 뭐 U2가 0일 때는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계산이. V1이 여러분도 이거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verify.
숙제로 이걸 베리파이 해보세요. 설마 이것도 싫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자, 그래, 이제 이것이 이걸로서 이제, 1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역학을 총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는 사람? 숙제는 이미 다 냈죠, 여러분? 아직 안 냈어요? 아, 2장에서 숙제 다 아직 안 냈어요? 글쎄, 문제를 내줬느냐고. 2장의 숙제를 몇 번까지 냈어요? 18번까지. 18번까지 냈어요. 조금 이따가 내가 노트를 가지고 와서 골라놓은 문제를 주겠습니다. 야, 근데 사실은 내 뭐 다른 게 아니고 18번까지 냈으면은 지금 이렇게 하죠. 홈워크 6개를 내가 내겠습니다. 19, 20, 22, 24, 하나, 둘, 셋, 넷. 26번 하고 28번이요.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뭐 29, 30도, 29, 30, 32, 그러니까 스타 표시가 된 것들을 한 번씩 풀어봐도 괜찮다. 자, 그러면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3차원에서의 보존 법칙으로 가겠어요. 1차원에서는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힘이 F는 MA에서 MA에서 만약에 힘이 X와 X만의 함수면 다시 말해 no velocity dependence.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은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마이너스 fx dx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함으로써 이렇게 디파인 된 v of x는 x 이렇게 디파인 된 vx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이선 t 플러스 v는 항상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3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응? 3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차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비슷하게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에?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Right? 이거의 아날로그는 뭐냐 하면은 v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이거 대신에
f.dx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이 컨투어 디펜던스가 이 패스 디펜던스가 있어요. 일로 가냐 일로 가냐 일로 가냐 C1, C2, C3에 대해서 이 선적분 값이 일반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펑션이냐 하는 것마저도 이 양, 오른쪽 양이 이게 스칼라냐. 스칼라는 뭐냐면 여기 한 점이 한 점마다 뭔가 딱 유니크하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점이 주어지면 패스에 관계없이 여기서의 값이 정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C에 디펜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퀘션이 퀘션 when 언제 이게 포텐셜이 존재하냐? 저 이것이 일회적으로 주어지면 R만 주면 이 끝점만 주어지면 시점이 주어지면 시점 종점이 주어지면 시점은 그냥 아무거나 잡았다 그러고 그러면 R이 어떻게 이제 주어져도 그냥 유니크하게 C에 관계없이 주어진다. 그걸 이제 패스 인디펜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값이 패스 인디펜던트 하면 여기서 C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하면 그러면 V가 존재하는 거죠. exist V of X 이거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뭘로 디파인해요? 이걸로 디파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VX가 존재한다고 해보자. 그 말이에요.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하면 그럴 때 에너지라는 게 과연 보존이 되겠냐 그게 이제 퀘션이에요. DDDT의 T 플러스 V는 뭐냐? 이게 0이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봅시다. 그러면 T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MX의 도트예요. MX 도트 X 도트 이거의 미분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MX의 도트 곱하기 X의 더블 도트죠. 그렇죠?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돼요. 이건 내적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혹시 손 들어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VX를 DDDT의 V of X인데 X가 뭐냐면 T의 함수예요. 이거 미분하면 뭔가요? 미분을 하면은 봐요? 이거는 DV DX하고 그 다음에 X의 이걸 갖다 XI로 미분을 하고 DXI를 DT로 미분을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체인 룰이에요. 그렇죠? 이게 서메이션이니까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레디언트로 부르기는 뭐냐 벡터예요. 뭐냐면 DX X로 미분한 것을 첫 번째 성분, Y로 미분한 것을 두 번째 성분, G로 미분한 것을 세 번째 성분. 이렇게 쓰면은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레디언트 오브 V와 X 도트의 내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요? 자, 이것이 뭐와 같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 더하기 이것이 0이 되느냐? 그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럼 x도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좌변은 1의 좌변은 이놈 더하기 이놈과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x 도트의 도트와 이건 뭐예요? 그레디언트 V 더하기 에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mx 도트의 mx의 도트인데 x 도트와 mx 더블 도트는 뭐냐면 데피니션 F 아니에요, 그렇죠? F는 MA니까 즉 F의 이퀄 제로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V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느냐 하면은 V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마이너스 F와 같다. 즉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가 F와 같다.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F는 일반적으로 그냥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가진 어떤 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됐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벡터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벡터고, 이거는 특별한 벡터죠. 어떤 특별한 벡터냐면은 스칼라 한 개로부터 만들어진 벡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F는 뭐냐면 세 개의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를 가질 수 있었어요. Fx, 그러니까 F1, F2, F3, 그렇죠? 세 개의 성분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런 보존 법칙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개의 스칼라로부터 올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응? 그래서 F가 굉장히 스페셜한, 어떻게 스페셜하냐면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실제로 이게 V dot 마이너스 F니까 V죠, 그렇죠? 그레디언트 V하고 DX거든요, 이게. 이것은 뭐냐면 V의 전미분이에요. DV입니다. DV여서 이거는 뭐냐면은 1이라고 그러면 R1, R2라고 그러면은 R스타 기준점 일반적인 R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거는 뭐냐면 V의 R에서 V of R 스타를 뺀것 같아서 그냥 이게 성립하면 이거는 뭐예요? 패스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이놈이 패스 인디펜던트는 개런티가 되는 거죠. 이건 패스 인디펜던트. 그래서 보존 법칙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역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패스 인디펜던트하고 뭐 V가 정의가 되고 이게 성립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F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 패스 인디펜던트하다는 것과 같은 거고 또 이거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F는 디그리 프리덤이 사실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거, 패스 인디펜던스, 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로부터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될때 F를 갖다 conserve the force라고 해요. 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3차원에 있어서의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위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질문? 다시 3차원에서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폴스가 뭔가의 그레디언트, 스칼라의 그레디언트, 혹은 F가 F의 적분이 선적분이 패스 인디펜던트,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여태까지 한 게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3차원에서는 뭔가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면은 뭐 한 개의 질점 한 개라고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죠. 질점이 두 개 있다 그러면은 1차원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하다 충돌밖에 안 일어나겠지만 한 개가 있는데 다른 또 한 개가 있으면은 뭐냐면은 이게 이 얘를 주위로 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운동이 가능해요. 회전 운동. 그래서 이 사이에 relative angular momentum이라는 이제 개념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여기에 마치 이제 그 여기 태양 주위에 지구가 이제 도는 것처럼 여기 어떤 그 어떤 force가 어떤 오리진에 있고 이 오리진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선 그게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경우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뭐냐면 요 두 개의 점을 질점을 있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 경우에는 F가 뭐예요? 결국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은 R의 방향이에요. R. FR 곱하기 이건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만 관계가 되고 R에 비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힘이 이럴 때에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중심력이라고 그래요. 중심력. Central force. Central force인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보존량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봐요. M, X의 더블 도트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FR 곱하기 R에 비례해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양을 갖다가 디파인 할 수가 있느냐면 양변에 R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요. R 크로스 이렇게 프로덕트. R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 그러면 여러분 외적을 배웠죠? 외적을 배웠는데 같은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0이에요. 이게 0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보존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0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퀘션은 왼쪽을 우리가 어떤 양의 미분으로 쓸 수가 있느냐. 그게 퀘션이에요. 답은 있답니다. 어떤 양이냐면은 R 크로스 M 이게 R이 아니라 X예요. 그렇죠? R하고 X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저 뭐야 위치를 I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X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X.
아, 이게 농담 아니에요.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RNX. 오케이. 아, 그래서, 야, 참나, 원. 그래서, 아니, 또 이걸, 아, 이라고. X. X하고 MX의 미분이라고 쓰고, 이거를 갖다가 미분을 해봐요.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은 X 돗 아니에요. X 돗, X 돗 하면 같은 거에 크로스죠? 그건 제로죠, 다시. 그러니까 얘의 미분은 얘가 얘만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만 미분하면 그게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눈 둥그렇게 뜨고 있으면 안 돼. 격하게 공감을 해야지. 이게 얘를 미분하면 제로고 같으니까 얘만 미분하면 얘니까 얘는 얘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보존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존되는 양은 무조건 모셔둘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지? 에너지가 왜 디파인됐어요? 보존되니까. 모멘텀을 왜? 보존되니까. 모멘텀은 언제 보존되느냐 하면은 고립계에서는 항상 보존돼요. 왜냐하면 고립계에서는 제3법칙이 성립해서 외부의 힘이 없으면 무조건 토탈 힘이 0이에요. 그냥 고립계의 총 모멘텀은 뭐예요? 다 보존된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알았냐면 지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힘이, 지금 이 경우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있죠? 근데 특별한 힘이에요. 어떤 힘? 중심력. 중심력일 때는 뭐가 성립해요? 보존되는 양이 있어요. 어떤 양이에요?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그쵸? 이 벡터를 뭐라 그러냐면 앵귤러 모멘텀 벡터라고 그래요. L. 이걸 왜 L이라고 쓰냐? 그냥 누군가가 L이라고 그래서 할수 없이 놔뒀어요. 아, 근데 뭐또이 스탠다드한 노테이션이 이제 이 앵귤러 모멘텀을 L이라고 하고 토탈 뭐 스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양자역학 가면 스핀이라는 것도 있고 스핀과 이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그래요.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합을 갖다가 이제 뭐 토탈 앵귤러 모멘텀 그 합을 J라고 이제 보통 쓰는데 우리 교과서는 이 앵귤러 모멘텀을 그냥 J라고 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책 읽을 때 헷갈리지 말라고 나도 J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의 책을 따라서 L이라고 써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J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중심력일 때는 뭐가 성립해요? 앵귤러 모멘텀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중심력이면 뭐예요? 각운동량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말로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R 크로스 F가 0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선 0, 이게 오른쪽이 0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 식은 항상 성립해요. d d dt에 이게 j니까 j는 이거는 항상 성립하죠. 그렇죠? 다만 중심력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r 크로스 f가 0이 된 것뿐이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항상 성립하고 오른쪽이 제로면 이게 보존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도
설사 이것이 논제로라 할지라도 이 양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양이 어떤 양이냐면 R 크로스 F면은 어떤 양이냐면 이 F 이 경우는 F인데 F가 이쪽 방향인데 R도 이쪽 방향이고 나란한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로가 됐는데 만약에 F가 이쪽 방향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R 크로스 F면은 0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도는 방향으로 이 돌리는 어떤 그 가속을 시킬 거예요. 돌리는 방향으로 가속을 시킨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오른쪽을 뭐라고 그러냐면 토크라고 그래요. 토크. 그럼 이 돌림 힘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돌리는 힘이 이걸 돌림 힘이라고 그래요. 토크가 크면 돌리는 힘이 크다. 돌림 힘. 돌림 힘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차 살 때 차의 어떤 성능을 뭐 엔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바퀴에 얼마만큼의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느냐. 그 토크가 크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돌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돌림 힘이 제로면 앵귤러 모멘텀이 제로다. 돌림 힘이 언제가 제로냐 하면은 힘이 언제 어느 때 센트럴 포스일 때 그렇다. 근데 이제 이게 3차원에서의 이제 물리적인 얘기의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이제 극좌표를 써가지고서 극좌표를 써서 이제 표시하는 게 여러분들의 배워야 할 중요한 포인트예요. 앵귤러 모멘텀이 일정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J가 R 크로스 결국 뭐냐면 MV 아니에요. 그렇죠? MV. R도 뜨니까. 이게 뭐냐면 R 크로스 P인데 모멘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R이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R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P 방향이 이쪽으로 있다. 그러면 R 크로스 P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은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이죠. 그렇죠? 이 칠판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에요. 참 3차원이라는 게 요상합니다. 이 벡터와 벡터를 갖다 곱해가지고 또 하나의 벡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일은 다른 차원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2차원도 안 되고 1차원도 안 되고 4차원도 안 돼요. 3차원만 딱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평면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평면의 방향이 평면의 방향이지 뭐야. 근데 3차원에서는 이 평면의 방향을 갖다가 스페시파이 하기 위해서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을 갖다가 주면 그 평면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이 평면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향 자체를 그렇게 디파인을 해요. 그냥 아예 3차원에서는. 평면의 수직 방향을 평면 방향이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면의 방향 하면 평면의 수직 방향을 평면의 방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R 크로스 P의 방향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제 J인데 R 크로스 P가 항상 일정하려고 그러면은 이 J의 방향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크기도 유지가 돼야 되지만
방향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이게 평면에서 논다 뜻이에요. 이 평면에서 논다. 그래서 이 궤적이,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되면 입자의 궤적이 평면 곡선을 이루어요. 계산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림 힘이 0이 센트럴 포스면 어떻게 돼요? 중심력이면? 여기면은 궤적이 뭐라고요? 평면 곡선이다. 평면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R, 시타, 파이 구좌 표기를 배웠죠? 수리물에서 구좌 표기 안 배웠나? 아직 안 배웠어? 수리물이 어디 하지? 매트릭스. 이건 뭐 일장일단이 있어야 된다. 수리물리는 역학을 앞서 나가야 되는데 뒤에 따라오면은 쓸데없는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책이 뭐 이제 이해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전혀 센스가 없어요. 아르프켄이 읽기는 더 어려운데 센스는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벡터 아날리시스를 일장에서 가르치거든. 그 아르프켄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었죠. 그 사람이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우리는 일단 평면에 있어서의 극좌표를 배우겠어요. 평면 극좌표. 평면 극좌표를 배우겠어요. 평면에서의 극좌표는 뭐냐면 이게 XY 코오디네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XY. 그러면 두 개의 코오디네이트를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 한 점이 있으면 하나는 뭐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거를 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의 요 한 점의 좌표는 요 각과 요 길이가 주어지면 딱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 길이를 로라고 그러면은 x and y, x y라고 하는 거하고 x y가 주어지면은 로 파이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이게 로고, 어떻게요? 탄젠타 파이가 이게 뭐냐면 x 분의 y예요. 그렇죠? 이게 x고 이게 y니까요. Right? 그러니까 x, y가 주어지면 phi와 rho를 구할 수 있죠. 거꾸로 rho와 phi가 주어지면 x, y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는 거꾸로 rho cosine theta고, cosine phi고, y는 rho sine phi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 그러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를 표시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결국은. T가 2분의 1m 곱하기 x도제곱 플러스 y도제곱입니다. Right?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rho와 phi로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m 곱하기 r, 이걸 한번 미분을 해요. x도선 뭐예요, 이게?
로 dot 코사인 파이 더하기 빼기 로 사인 파이의 파이 d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하기 로 dot 밑에 거는 사인은 사인 파이 더하기 파이 dot 로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거를 하면 로돗 제곱 코사인 제곱 있고 여기 로돗 제곱 사인 돗 제곱이니까 요거 요거 제곱 제곱 더하면은 로돗 제곱만 남죠? 그러니까 로의 2분의 1m 로돗 제곱이 남고 더하기 크로스텀이 있어요. 두 배의 로돗 코사인 파이 파이 dot row sin phi 그러니까 이거 곱한 거하고 이거 곱한 거하고 같죠?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더하면 제로예요. 크로스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면은 row 제곱 파이 dot 제곱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결과를 얻었어요. 2분의 1m 로 dot 제곱 더하기 로 제곱 파이 dot의 제곱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3차원에서의 이제 극좌표 가면서 봐. 책 좀 줘봐요. 이 책이 어떻게 순서를 잡아갔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느냐 하면요. 57페이지를 하고 있어요. 57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폴라 코오디네이트 이걸 3차원으로 바로 갔네요. 그 다음에 이 캘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3차원에서의 방정식은 캘큘러스 오브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을 먼저 공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냐? 10분 내가 있는데 내가 안 한 게 좀 있네요. 안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몇 가지 이거 하고 몇 가지 그냥 청소나 좀 하죠. 안 한 거 A 도트가 J 오브 2M이라는 거 알겠어요? 3차원에 있어서 3차원에 있어서의 구좌표를 지금 하기보다도 시간이 5분이 있으니까 2차원에 있어서의 평면극좌표는 간단하게 끝났어요. 3차원 구좌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아주 간단한 거 아까 만약에 F가 컨서버티브 폴스다 보존력, 이걸 보존력이라고 그래요. 보존력이라고 하면 F는 무슨 뜻이에요? 뭔가의 그레디언트,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러면 당연히 어떤 성질이 성립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컬이라는 거 알아요? 컬. 컬,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이거 아직 안 배웠죠?
이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그렇지만 외적이라는 건 배웠죠. A와 B, 벡터 A와 B.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잖아요,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은 이건 데리버티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X 이거 하면은 뭐냐면 X 컴포넌트가 뭔가요? X 컴포넌트가 A, Y, B, G 빼기 A, G, B, 뭐 X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그게 X 컴포넌트죠, 그렇죠? I'm sorry. YG, GY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성분은 뭐예요? A 뭐냐 하면은 뭐지? Y가 G, BX 빼기 A, X, BG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엔 AX, BY, AY, BX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A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편미분은 알죠, 그렇죠? 편미분 X, DY, G 요걸 갖다 세 개의 성분으로 하는 벡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정의는 뭐냐면은 마찬가지 여기예요. 그러니까 D 이거의 X 컴포넌트는 뭐죠? D A 대신에 데리버티브니까 DY F의 G 마이너스 뭐예요? DG F Y 뭐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에이 너무 얼마나 귀찮아요 쓰기가. 그러니까 이제 트릭이 하나 있어요. 그 트릭이 뭐냐면은 엡실론 IJK라고 하는 심볼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 어휴, 그건 잘했네. 그건 센스 있어요. 그래서 이 엡실론 IJK를 다 알면은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이거의 ith 컴포넌트는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의 ith 컴포넌트가 엡실론 IJK의 그레디언트 J의 F의 K 요렇게 쓰면은 그쵸? 만사 형통이에요. 그쵸? 이거 배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의 제1승분을 구하려고 그러면 엡실론 1이죠. 그럼 여기가 1이면 얘는 2나 3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2, 3인 경우가 있고 3, 2가 있는데 2, 3이 플러스고 3, 2가 마이너스여서 정확히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curl은 제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같은 것끼리 있으니까요, 그렇죠? 혹은 이걸로 이제 따져서 이야기하면은 이거의 아이소 성분은 뭐냐면은 엡실론 IJK의 아이소 성분이 뭐예요? 데리버티브 J, 데리버티브 KV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JK는 안티시메트릭하죠? 이거는 시메트릭하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성분이면 2, 3, 마이너스 3이인데 2, 3이나 3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게? 제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서메이션 컨벤션이 있는 거죠. JK에 대한 이게 인덱스가 리피트가 돼 있으면 무조건 더한다. K에 대한 sum, J에 대한 sum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summation 기호는 이제 앞으로 안 붙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엡실론 IJK 이 기호를 쓸 때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안다하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 이제는 앞으로 no sum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더하는 거예요. 어?
그럼 델타 이제도 배웠죠, 그러면은. 델타 이제는 같으면 1, 다르면 0.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다고요. 그래서 F가 conservative force면 어떤 성질이 성립해요? 틀이 제로다. 오케이. 역으로 클이 제로면 F는 V가 되는 이런 V가 존재해요. 이것과 이거는 동치다. 그리고 이것이 패스 인디펜던트 하다는 말도 패스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하다는 말도 이거 세 가지가 다 동치예요. 또 이런 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다 보존력이라고 그럽니다. 보존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될 때에는 J하고 L이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극좌표로 이제 표시를 했을 때에 J가 뭐냐면은 M의 R 곱하기 V 아니에요. 그렇죠? R 크로스 V인데 right? 그러니까 이 길이를 갖다가 I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 면적이 뭐냐 하면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어떤 단위 시간당 돌아간 어떤 그 각이 얼마냐 하면은 이 각을 갖다가 이제 시타라고 그러면은 V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V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V라고 하는 것은 이거 대략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V라고 하는 것이 R 곱하기 뭐지 이게? 대략 R시타와 같아요. R시타 도트 이게 작으면 그쵸?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냐 하면은 R 곱하기 이 길이 그쵸? 그러니까 dt라는 어떤 시간, 작은 시간 dt라는 시간 동안에 간 거리는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요 거리는 요걸 갖다가 dl이라고 그러면은 dl은 뭐가 되지? v 곱하기 dt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r 시타 dot dt가 돼서 요 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요 면적이 dl이라고 그러면은 a는 이거 곱하기 2분의 1 대략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R 곱하기 DL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거는 뭐냐면 2분의 1에 R 곱하기 DL이 얼마? R 시타 도트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A 양변을 T로, DT로 나누면 면적 속도가 되는 거죠. 면적 속도가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시타 도트가 돼요. 응? 근데 R 시타, R 제곱 시타 도트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 대략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 크기가 M R 곱하기 R 제곱의 시타 도트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R 시타 도트의 제곱이 M분의 J예요. 그래서 이게 2M분의 J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이 뭐냐에 상관이 없이 센트럴 포스이기만 하면 결국 이 궤적이 단위 시간당 쓰고 간 이 뭐라 그럴까? 면적이 앵귤러 모멘텀에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그 면적 속도가 J와 같은데 J는
일정하니까 면적 확보가 일정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면적이나 같다 그 말이죠. 이면적과 이면적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루 동안 간 거리하고 여기서 하루 동안 간 거리하고 같으니까 가까운 데서 빨리 돈다 그 말이죠. 그렇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케플러의 이게 몇 법칙인가? 어? 케플러? 이 법칙. 케플러 이 법칙이에요. 케플러 이 법칙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평면 극좌표가 아닌 이제 일반적인 3차원의 극좌표를 하고, Calculus of Variation을 해서 이제 역학의 일반 룰을 다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로 하겠어요.